중생을 따르겠다. 이 말이 뭐냐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은 멋대로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전에 군주들이 왕들이 독재하다가 또는 지나치게 국민을 무시하다가 끌어내린 경우가 많아. 연산군이 그랬고 광해군이 그랬고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을 했지만은 군이라고 해. 왕충으로 안 줘버려요. 왜냐하면은 폭정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후로 여러 가지 있지만은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랑이라든지 중국의 거랑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우리가 악명 높은 서태후 같은 경우도 얼마나 악명 높았어요. 근데 서태후 다음에 바로 아들 때 가가지고 나라가 청나라가 망해버리잖아. 그냥 포악하게 정치를 하니까 그 말로는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뭐냐면은 대중이 원하는 대중의 뜻에 따라라. 그래서 항순 중생. 따라가 항순 중생. 자, 지난번에 한번 예비 지식을 했는데요. 자, 따라 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24페이지. 24페이지. 여러 불자들이 시작. 여러 불자들이여 항상 중생을 따른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가지가지 차별이 있느니라. 이를테면 알에서 태어난 것, 태로 태어난 것, 습기에 태어난 것, 변화에서 나는 것 등이 있느니라. 자, 수많은 사람들은 차별이 있다. 차별이란 말은 살고 있는 장소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인종이 다를 수도 있고 피부가 다를 수도 있고 또 태어나는 모습 다를 수도 있고 태생이란 말은 알, 난생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류, 새 종류, 닭 종류는 알로 나잖아요. 난생, 그죠? 모기도 알로 나는가 모르겠어요. 난생. 새로 나는 거 우리 바다에 살지만은 고래 같은 경우는 태생이잖아요. 알고 있죠? 그런 그 바다 고기 가운데서도 태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습기란 말은 이제 물에 태어나는 거, 물고기 종류 대부분, 물고기 종류. 변화하는 것은 뭐 지옥이나 극락이나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천상 세계 사람들은 생로병사가 없다. 태어나고 죽는 경우 항상 바로 변화해버린다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들 가운데는 시작. 이들 가운데는 땅, 물, 불, 바람 등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며 혹은 허공이나 초목에 의지하여 살기도 하는 등저 수많은 종류의 생명들 가지가지 몸, 가지가지 형상, 가지가지 모양, 또 오른쪽에 가지가지 나이, 가지가지 종족, 또 가지가지 이름, 가지가지 심성, 가지가지 직견, 가지가지 욕망, 가지가지 행동, 가지가지 몸가짐, 가지가지 의복, 가지가지 음식, 가지가지 마을, 가지가지 성읍, 가지가지 궁전에 살기도 하느니라. 내지는 모든 팔부, 천룡팔부 뭐라고? 천룡팔부, 이따 주에 달아놨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내지, 내지란 말은 영어로 from to,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내지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내지 그러면은, 따라 할까요? from to,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앞에 쫙 나열한 것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그런 말이겠지, 그죠? 내지, 시작. 내지 모든 천룡팔부와 인비인 등과 발 없는 것, 두발 가진 것, 여러 발 가진 것들이 있으며, 삐깔이 있는 것, 삐깔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비유상, 비무상 등등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중생들이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 나열한 거지, 그죠? 나열한 거. 자, 24페이지 보면은 이들 가운데 지수합동, 땅, 물, 불, 바람이 있죠. 땅에 사는 거다 알고 있죠, 그죠? 물에 사는 거, 불에 사는 거, 바람. 근데 이네 가지를 여러분 보세요. 다른 의미로는 만물은 지수합통 사대로 이루어졌다. 만물은 우리가 그 건조하게 생각하는 돌멩이에도 수분이 있잖아. 수분이 돌멩이도 온도로 잴 수가 있죠. 이게 차가운 날씨에도 온도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잴수 있는 게 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체온이 있잖아요, 그죠?
풍은 숨 쉬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다 풍이라고 그래. 바람처럼 성질. 그래서 우리 사람도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 우리 몸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은 땅에 해당하는 것은 손톱, 발톱, 살, 뼈 이런 단단한 성질. 그래서 한자로는 견, 단단할 견 뭐라고 한다고? 단단할 견. 어? 그다음에 수는 물이니까 우리 땀, 뭐 오줌 또는 수분, 피 다 있잖아. 이걸 수의 성질,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습기다. 견습, 습기, 습한 성질, 그죠? 그다음에 화는 온도라겠죠. 따뜻한 성질. 우리 사람들은 요즘에 감기 많이 걸리잖아. 감기 그 말이 기가 떨어진단 말이거든요. 자기 몸의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떨어지면은 감기 몸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플루엔자 아니고라도 감기 몸살 걸린 경우는 뭐냐면은 밖에 기온이 차가워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은 자기 몸 자체가 갑자기 어떤 기온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온도가 낮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 자체 변화가 오니까 보호 본능으로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그러겠잖아. 우리 몸 보호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서 맞죠? 이걸 감기라고 그래. 예? 그다음에 바이러스 걸린 것은 독감이라고 그러고. 이해되시죠? 이 감기 쪽이 중요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갔다 오는데 감기 걸렸다. 그걸 갑자기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머리 깎고 있으니까 모자를 안 쓰고 나가면은 기온이 확 차가워 느껴오면은 이 속에서 감기가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몸살 나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밖에 나갈 때는 방한물을 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차갑더라도 온도가 있다. 그 오늘 같은 경우 뭐 제일 추워서 마이너스 13도라고 그러는데요. 그 외에도 극한 상황에도 온도가 있다. 화성 같은 경우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이야기는 춥다. 금성은요, 태양 가까이 너무 더워, 뜨거워서 못 살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수화풍, 이 뭡니까? 형질로 보면은 견습난동. 견은 단단한 성질. 아까 말씀드린 뼈, 지에 해당하겠죠. 살, 손톱, 발톱 이런 것들, 뭐 머리카락 이런 것들. 습자는 습기가 있는 것들. 그죠? 나는 화, 온도가 있다. 따뜻한 성질이 있다. 그죠? 동은 움직이는 것. 바람풍, 지수화풍의 4대가 이렇게 서로 연결하면은 지는 견, 단단한 성질, 수는 수분인 성질, 그죠? 화는 불은 난, 따뜻한 성질, 풍, 바람은 동, 움직이는 성질. 이걸 다 이야기해서 모든 만물은 지수와 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죠? 거기 이제 우리 인간은 뭐냐? 인식작용이 있고 종합판단작용이 있다. 그래서 의식이 있다. 다른데 동물도 의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잖아요. 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셨다 그 말의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구에 살다가 일정 기간 머무르다가 그러니까 돌아갈 때 우리 연불에 나옵니다. 여기 극락왕생하는 연가시에도 보면은 살이나 뼈는 흙으로 돌아가고 맞죠? 수분이나 땀이나 피는 수분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또 따뜻한 성질은 온도로 돌아가고 바람 호흡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생각하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본래 상태로 환원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계에 살다가 하시면 뭐라고 하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야. 본래 상태로 돌아갔다 그 말이요. 이해되십니까? 정중한 표현이 사실은 죽었다. 그것보다는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은 아 본래 상태로 자연 상태로 가셨구나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불교적으로는 뭐 다른 말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제 일반 과학적으로 또는 환경 자연으로 볼 때는 돌아갔다 그러면 4대가 모여서 태어났다가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혹은, 허공에 살기도 하고, 허공에 사는 것 알죠?
파리 모기도 호흡일 수 있죠. 조류 종류. 그다음에 초목에 살기도 하고 초목에 나무에 붙어 사는 데 많잖아. 나무도 그렇지만은 사람 생면 송충이도 있고 벌레 많잖아, 그죠? 그다음에 어떤 거는 이제 가지가지 몸, 가지가지 형상, 모양 또 넘겨 보시면은 25페이지 보시면은 나이가 수명이 하루살이는 하루라, 그죠? 더 짧은 생명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이슬 내리는 아침에 가면은 거미집 같은 게 있잖아요. 하루 아침에 조균이라고 한 조균 아침에만 살다가 사라지는 균, 네? 조균이라고 하는데 그 조균은 하루 햇빛을 못 보고 보면 바로 죽어버려요. 네? 아시죠, 그죠? 새벽에 예전에 그 시골 가는 길 가면은 네? 거미집 같은 게 막 있다가 해도 뭐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 조균 그걸 하루 아침밖에 못 사는 거거든. 하루살이 그 다음에 매미는 한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은 길어도 100년 넘게 사신 분도 계시고 예전에 장자라는 책에 보면은 팽조라는 사람이 800년을 살았대. 사람들이 그 집에 문지방에 달아지도록 와서 칭찬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예? 어떻게 이 험하게 800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팽조가 답을 안고 말이죠. 손가락으로 가르친 게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3000년 묵은 은행나무를 가르쳐. 무슨 말이에요? 인간 80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에 비하면? 은행나무에 비하면은. 우리말로도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삼천갑자 뭐라고? 동방삭. 동방삭이라서는 삼천갑자. 갑자가 60년이거든. 한 갑자가. 곱하기 삼천은 얼마예요? 몇 살이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살았단 말도 있어요. 실제 그 인물은 인물인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은 수명이 그런 말이에요. 수량. 종족. 각각 종족이 다르잖아요. 식물도 종이 있고, 동물도 종이 있고, 나무들도 종이 있고 뿐만 아니고 사람들도 무슨 종 무슨 종이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심성 각각 쌍둥이도 심성이 다를 수 있잖아요. 심성이, 그죠? 그 다음에 지견. 지견은 지혜를 말해. 지혜. 지혜가 다 달라요. 들어보실까요? 여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예? 나무를 보고 목수는 뭐 하고 싶을까? 집 짓고 싶을 거야. 가구 만든 사람은 가구 만들면 좋겠다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작 만든 사람은 장작으로 뗄까면 좋겠다 생각할 거예요. 그죠? 부처님 조각한 사람은 불상으로 좋겠다 생각할 거예요. 책상 만든 사람은 책상으로. 그러니까 나무 보는 지혜가 다 다른 거야. 모든 거, 그죠? 종이 만든 사람은 종이로 좋겠다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직연이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가지가지 욕망. 아, 생각이 다르잖아요. 하고 싶은 욕구가 다르잖아요. 그죠? 가지가지 행동, 가지가지 몸가짐, 가지가지 의복, 옷이 다 틀게 입고 오잖아요, 그죠? 우리 불자들이 이제 기회가 되면은 법복을 사 입고 더 멋있는데 요즘은 또 자유롭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 다 교복 입으라, 요즘에는 교복을 없앨 추세잖아요, 그죠? 두 발도 옛날에는 단속에 있는데 앞으로는 좀 우리도 우리 불자들도 법복 입고 오세요 그러면은 올 사람 얼마 달라고 물어봤다, 그죠? 근데 경상도 가면은 절에 웬만하면 다 법복 입고 갑니다. 다 입고 가고 법회도 법복 입고 참석하고 예불 기도할 때 이분 멋있긴 멋있어요. 그리고 참선할 때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은 또 특히 부산 쪽 분들이 좀 심한데 그대로 시장 갑니다. 시장 보고 집에 갑니다. 그대로 일상복이 돼버린 걸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가지가지 음식, 마을, 성읍, 도시가 다 메트로폴리탄 거죠. 궁전에 살기도 한다. 수많은 사람이 있죠. 궁전에 가도 천민들이 있어요. 왕실 그러면은 궁전 그러면 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권위 있는 사람 또는 뭐 벼슬아 찬다는 그 아래 허드렛 일 누가 할까요? 다 천민들이 하는 거예요. 살게 된단 말이에요. 궁전. 궁전도 이제 보면 여러분들 프랑스 가면은 엘리제 궁전도 있고 또 옛날에 중세 세웠던 궁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바르사유 가보셨, 프랑스 바르사유 가보셨어요? 갔다 온 사람 놀랜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 뭡니까? 하루에 떨어진 한 서너 시간 가는 곳이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봤는데 계획적으로 참 잘 만들어 지금도 감동인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거기 가면 불편해요. 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못 살아. 왜냐하면 화장실이 없어. 옛날 왕들은 화장실을 안 만들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밖에다가 막 봤어.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없었어요. 자,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또 내지란 말은 앞에 한 내용으로부터 아래까지 그런 말이잖아. 그러부터니까 철룡팔 오늘 자 나눠드린 그 보충자료 보시면, 나눠드린 인쇄물 보시면 철룡팔보 나왔죠, 그죠? 약창기에 늘 나오는 내용인데 한 번 더 따라할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야차왕, 용왕, 구반다, 군달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아수라장 하잖아요. 시끌벅적하고 싸움 좋아하고,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 만나가지고 싸움받길 좋아하는 신도 선신, 불교를 보호하고 절에 오는 불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버렸거든. 그 신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신중단에 보시는 신들이에요. 가루라 같은 금시조라 그러는데 용을 잡아먹고 용을 먹고 살아. 가루라하고 금시조라 그러는데 용하고는 상극입니다. 용이 우리가 대단한 동물이지 않았더만은 천적이 있네. 가루라, 그죠? 금시조. 그 다음에 긴나라는 인비인, 그래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 신화에서 다양한 모양들의 신들이 나오듯이 인도나 또는 고대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동네 가면 천하 대장군, 지하 대장군 있잖아. 모양이 사람 닮아도 안다고 하잖아요, 그죠? 또 얼마 전에 그 하회탈 같은 경우가 세계로 해도 됐는데, 탈 보면 다양한 모습들 있잖아요, 어? 그죠? 그런 전부 다 일종의 옛날에 형상으로 만든 모양인데, 우리가 사람이 아니지만은 왔을 수도 있고 동물에서 따왔을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겠죠. 가면 같은 거. 서양에서도 그 할로윈, 전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할로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다양한 탈들을 쓰고서 가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마우라가 대망시 이무기라고 그러고, 음악의 신입니다. 음악의 신. 야차는 야차, 그죠? 야크샤, 그 말이 일본 말에서는 야크샤라고 해서, 야크샤는 뭐냐면은 오야봉 나오는 쌈바퀴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마찬가지로 포악에 있는데 부처님 만나가지고 성질이 온순해지고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 바뀝니다. 그런 신으로 바뀝니다. 그다음 용왕, 용들. 구반다는 굉장히 좀 뭡니까? 무서운 신이요. 한자로는 신옹형기라고 해요. 신옹형기. 신이 말이죠. 마치 항아리처럼 불러있는 몸이야. 그런 귀신이거든. 그렇게 요즘 말하면 천막처럼 생긴 귀신. 응?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기한 사람들. 건달바는 우리 사이에 많이 쓰는 말 중에서 건달. 아이고, 이제 건달바라 하잖아요. 개미하고 배짱이 같은 그런 역할. 근데 이런 나쁜 포악했던, 음악을 좋아하고 놀기 좋아했던 그런 신들도 부처님을 만나면서 온순해지고 마음이 다스려지고 착한 신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익이 되는 신으로 바뀌었다. 자, 다시 교재로 보시면은 25페이지. 자, 두 발 가진 것. 우리 주변에 두 발 가진 닭, 오리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두 발. 또 여러 발 가진 것, 지네 같은 거 많이 있잖아, 그죠? 특히 그 뭡니까? 파충류 종류는 발이 많잖아요, 그죠? 빛깔이 있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압니까?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뭐라 그래? 자기 뭡니까? 상태에 따라서 색깔 바뀌어 버리잖아. 그래서 성질을 자꾸 바뀐 사람 뭐라 그래? 카멜레온 같다 그러잖아요. 위험에 처할 때는 그 위험에 벗어나기 위해서 색깔을 막 바뀐단 말이지, 그죠? 그것도 있고, 또 그 새 조류 종류나 동물 종류는 수컷이 유난히 아름답고 우아하고, 특히 새들 같은 경우는 닭도 보면 꽁도 보면 수컷이 굉장히 화려하죠. 이유가 뭐냐면은 암컷 유혹하려고. 근데 우리 인간은 바뀌어버렸어, 언젠가부터.
여자가 화려하고 남자는 좀 우악스러워야 되고 뭡니까? 남성다워야 되고 하는 건 바뀌, 이미지 바뀌어 버렸지만은 본래는 인간도 그럴지 몰라. 남성들이 더 이게 남성들은 자꾸 여성들을 욕하다 보니까 돈으로 또는 육체미로 또는 그 자기 뭡니까 그 힘으로 와가지고 권력 가지고 막 보일 수도 있지, 그죠? 자 아무튼 색깔이 다양하죠, 그죠? 그 다음에 빛깔이 있는 거 없는 거,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이 있는 생명체 없는 거. 여러분들 그 단 세포가 하나인 그런 생명체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지렁이는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죠? 파리 모기는요 다 생각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그죠? 다음에 한자로 비유상 비무상 따라가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 중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비유상 비무상 그죠? 그런 다양한 생명체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위에도 뭐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있죠.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느니 없느니, 달나라에도 있느니 없느니, 뭐 목성, 토성에도 있느니 없느니 그런 것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중생들이 이렇게 우리 지구에뿐만 아니고 이 우주에는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 또는 물질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만든 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모양이고 또 인도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모양. 인도에 가면 말이죠. 몸은 코끼리인데 머리는 사람. 우리도 그 보면은 12시 보면은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자, 추, 인, 묘 나오잖아요. 어? 그죠? 전부 다 예전에 있을지 몰라. 공룡 보면은 몸통 크고 머리 길고 그런 거 있잖아.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종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주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자, 25절 아래 보면 내가 모든 중생들을 다 따라서 가지가지로 받아 섬기며, 이 말 중요하다. 받아 섬기며, 그죠? 따른단 말이. 느껴보십니다. 26페이지. 섬길 뿐만 아니라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누구같이 한다고? 부모와 같이 공경하며 스승이나 아라한은 수행자죠, 그죠? 아라한이나 내지는 부처님과 또 내지 그랬으니까 프롬투니까 보살들, 성문, 영각, 보살 다 포함해서 또는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받들어 섬기느니라. 요즘 말하면 사람을 받든단 말이지 받고 말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규율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 밴드 올렸는데 우리 보충자료 보시면은 만발공양 있습니까? 했어요. 만발공양. 만발 발자는 처음 들어본 한자인 분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스님들 공양하는 바루공양. 바루공양할 때 발. 그래서 스님들 공양하는 공양그릇 발자인데 사실은 이게 한자 뜻이 아니고 한자가 아니고 인도말을 음을 따온 거야. 마이크나 컵처럼 따온 거예요. 인도말로 발타라, 발타라란 말인데 발타라란 말에 발다서 이 글자 붙이는 겁니다. 세금자의 근본 본자니까 한자와 전혀 안 맞는 말이고 음만 따온 거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태풍 그러면은 한자로 태풍 쓰면 한자로 잘 못 쓰시 태풍 못 쓰시나? 태풍 이게 한자인 줄 알지만 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나 나오는 힙톤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덩치가 크고 또 뭡니까? 신하고 인간하고 중간 변형이 있습니다. 힙톤족이 있는데 사람들은 힘이 얼마나 센지, 그죠? 한 손으로 돌 던지면은 요즘에 그 ICBM이라고 하는 로켓이 있잖아요. 미사일. 응? 핵무기 실은 로켓. 4,000km 날아가듯이 몇만 km 날아가 버리는 거야. 힙톤족은 또 몸은 하나고 손이 50개야. 50개 손으로 큰 바위를 막 동시에 던져버려. 요즘 말로 하면 포탄으로 말하면 다연발 총이야. 그러겠지, 그죠? 응? 다연발 로켓. 응? 다 신화에 나온 이야기들 지금 현재 우리 그 무기 체제에 나온 것들이잖아요.
불교에서도 보면 이제 아수라 같은 경우도 얼마나 뭡니까 싸움할때 힘이 좋은지 제설천왕을 이겨먹어. 제설천왕이 자기 군주고 섬기는 분인데 아수라가 화가 나가지고는 막 들이받으니까 제설천이 막 투석거리는 거야. 그래서 제설천왕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오셔가 도와주십시오 하고 SOS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줘가지고 아수라가 부처님 법문 듣고 땀바퀴를 그치고 온순해졌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발자는 인도말에 발타라라고 하는 인도말에서 따온 거다. 아까 태풍은 팁톤에서 따와서 우리 이제 이쪽에 보면 태풍 그러는데 미국 대서양 보는 거 타이푼 그래. 타이푼, 팁톤 닮았죠? 닮았지 그죠? 다 이 고대에 나온 이름들 따가지고 한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만이란 말은 수많은 그런 말이야. 만이라면 수많은. 수많은 밥그릇을 가지고 공양그릇 가지고 중생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만발공양.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인도에서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받아들여 가지고 고대에는 지금도 이제 뭡니까 무료급식소 생각하면 돼. 만발공양 또는 이제 위안잔치 예? 선물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막 위안잔치 해주면서 나눠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만발공양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중공양 그러기도 합니다. 대중공양. 그래서 저도 해외에서 있을 때 이제 그때 누가 돌아가셨냐면은 광주고속 지금 금호고속 회장 박인철 씨가 돌아가셨어. 8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49제로 오셨더라고. 오셔가지고는 그때 뭐 버스를 몇 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강원에 이제 공부하는 학위 들었었는데 스님들 다 당시 돈으로 10만 원씩 주고 또 속옷 다 사가지고 나눠주고 응? 기분 좋더라고. 이걸 대중공양 그러는 거야. 이게 우리도 가면 좋은데 선방에 공부하는 스님들 또는 강원에 공부하는 스님들 이런 분들에게 예? 먹을 걸 갖다 준다든지 옷, 의복, 잠자는 침구 종류 또는 공부할 때 여러분 잠시 1시간 50분 앉아있지만 힘들잖아요. 그 스님들은 참선한 스님들은 하루 11시간 앉아있거든. 얼마 힘들겠어. 그거 맨날 앉아있어 봐. 그러니까 몸이 막 망가지고 뒤틀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힘내라고 보약을 져주기도 하고. 나는 이제 지난해, 저지난해인가? 지난해, 행복한 화엄경 다시 이제 발간해가지고 2000부 만들어가지고 절에 있는 우리 후배 스님들 공부하라고 동국대학교 공부하는 학생 스님들, 대학원 스님들, 승가대학교 지금 강원에 스님들 다 2000부 나눠 돌렸다니까. 그 대중공양 중에 하나야. 공부하는 책공양하는 거. 법보시 그러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뭡니까 여유가 있는 거 아니라 여유가 없더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모아주면은 이게 공양이 되는 거야. 여러 사람 공평하게 나눠주는 공양이 됩니다. 그걸 드시고 몸이 건강해진 분도 계실 것이고 옷을 입고 추위를 이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책을 보고 지혜가 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공양은 하는 것도 부처님께 과일 공양 올리는 거, 쌀 공양, 떡 공양, 또 여러 가지 향 공양, 차 공양 또는 등불, 촛불 켜는 거 다 공양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만발 공양을 보시면 근데 이때 차별이 없이 수많은 사람 공양이 누구는 많이 주고 잘생겼으니까 더 주고 아니라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걸 뭐라고 한다? 만발 공양 뭐라고? 그죠? 이런 이제 내용이 예, 또 열반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같은 공덕이 있다. 공양 만발공양 올리면 부처님께 올리는 것과 똑같은 공덕이 있다. 차별이 없는 것이다.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습니까? 중생에게 공양 올리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똑같다. 그 말 나오잖아. 그죠? 열반경에도 그런 말 나온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청경은 수행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옷이나 의복이나 또는 침구 종류 또는 약 종류, 책 종류 이렇게 공양 올리면은 그 사람을 부처님께서 보호해 준다. 또 이제 무차회, 무차회란 말은 조금이 다르긴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어. 무차란 말은 차자는 차단한다 차자입니다. 막을 차 뭐라고? 막을 차 뭐라고? 막지 않는다 말이야. 무차란 말은 뭐라고?
우리 절에 가면 이런 말 많이 들어. 여러분들이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이 말이 무차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불내에 불거, 그죠? 오든가 말든가 그 말이 아니고 굳이 떠나겠다는데 잡아도 떠납니다. 떠난 사람은, 그죠? 그래서 좋은 의미로 누구든지 받아들여주지만은 또 누구든지 갈 수도 있다. 그런 말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들을 좀 하면서 무차란 말은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이 이제 본래 그런 말이 아니고 만발 공양 그런 말이에요. 차별 없이 평등하게 법문도 듣고 공양도 받는다. 무차예입니다. 그죠? 이게 스님, 불자,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차별 없이 법문도 다 들을 수 있고 또 궁금하면은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공양도 같이 평등하게 먹고. 그래서 절에서는 바로 공양, 요즘에 말하면 이제 뭡니까? 자발적으로 부패식의 원조가 절에서 나온 거야. 부패의 원조가 절에서 나온 거라니까. 그래서 부패식 원조가 이제 절에서 바로 공양인데 똑같이 배식이 나눠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돌아도 절에서는 제일 전염병이 적게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숟가락, 젓가락 같이 사용하잖아. 반찬그릇에 국에 같이 사용하잖아요. 찌개 같은데 이게 나눠서 먹으니까 위생적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부패식으로 가족끼리 3명, 4명 먹을 때 부패식 먹으면 갖다 놓고 덜어 먹으면 되니까 위생적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남은 음식도 재활용 가능하고. 근데 막 담가버리면 재활용이 어렵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집에서도 반찬 가운데 놓고 아침식 갖다 놓고 덜어 먹는 습관 기르고 음식을 아껴 먹으면 깔끔하고 설거지도 확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요. 그죠? 보니까. 자, 또 무진장. 무진장은 굉장히 어려운데 중국의 당나라 때는, 수나라 당나라 때는 무진장이라는 계모임입니다. 계모임. 절에서 신행이란 스님, 스님께서 수나라 말, 전쟁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수나라 저 보세요. 수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로만 해도 수나라 양제라는 왕이 고구려를 백만 대군 이끌고 세 번 침공을 했어. 백만 대군 데려오려면은 그 나라가 파탄되겠어, 안 되겠어, 전쟁하려면 먹을 식량 계속 보급해야지, 말, 응? 또는 총기 만들어야지, 수입 대포 만들어야지, 활, 창, 칼 만들어야지, 입는 옷, 가죽 옷, 응? 갑옷 만들어야지, 입는 옷 만들어야지, 생필품만, 100만 명이 여행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걸 세 번. 그래서 고구려를 결국에는 밀망하지 못하고, 또 수나라 양제가 말이지 중국 최초의 인공 호수를 북경에서부터 조금 연결해 버린 거야. 수척이 수백 킬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배 위에서 연회도 하고 그다가 나라가 이제 도탄에 망하게 되고 당나라 세워진. 그때 이 농민들이나 당시 대부분 95%가 농민들이니까 얼마나 도탄에 빠졌겠어. 그때 스님들이 절에 있는 농사지은 쌀을 뭡니까? 이자 없이 빌려줍니다. 국가에서는 고리대금 빌려주잖아. 이자 빌려주고도 이자 받는데 저런 스님들은 무료로 빌려줬어. 그래서 한 말 빌려주고 농사지으면 갖다 주고 안 갖다 주면 할 수 없고 그랬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 가마 빌려간 사람이 먹고 살고선 농사지가 다음에 두 가마 갖다 주는 거야. 그다음에 창고가 막 쌓여. 너무 막 쌓이니 국가 재정이 파탄할 정도로 쌓여. 그래서 국가에 탄압을 해가지고 무진장이라고 하는 단체가 국가에 탄압을 깨지게 되는데, 아무튼 일부러 처음부터 고리대금이 아니고 무상으로 빌려주고 갖게 만들었던 그런 일종의 복지사업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국가에서 볼 때는 국가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다 절로 가버리니까 그때 나온 말이 열로 가지 말고 절로 가세요. 그 말 나왔는지 몰라. 농담이지만은. 자, 그래서 무진장이라는 이런 게 바로.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전에 그 보현 10원가 할 때, 고려시대에 광종 때 균여 스님께서 보현 10원가를 지었는데, 이때 균여 스님께서 국가에 지어진 절에 사시면서
그때 바로 복지사업을 합니다. 전쟁의 고아들, 미망인들 또는 어려운 사람 다 절로 불러가지고 무료 급식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합니다. 그 규율단체를 동서대비원, 대비란 말 불교 들어가잖아요. 그죠? 제2원, 위험에서 구제해주는 그런 단체, 해민국, 예? 국민에게 은혜를 주는, 이게 불교식으로, 이게 조선시대도 내려오고, 예, 그런 것들이 지금의 사회복지단체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일제 때 대표적인 것은 강남 봉운사에 나와있죠. 그죠? 청호란 스님께서, 그죠? 라청호, 성의 나씨한테, 이분이 그 잠실, 거기가 뚝섬이거든. 뚝섬인지 아세요? 한강 뚝섬, 그죠? 그게 비가 많이 와가 지금처럼 제방 잘돼 있는 게 옛날에는 허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이재민이 엄청 생긴 거야. 그때 봉운사 주지였던 청호스님이, 그죠? 배를 구해가지고 띄워서 700명을 구했다. 이게 다 구해주는 바로 쉽게 말하면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내용들이다. 자, 다시 26페이지, 그죠? 그래서 이 병 들고, 자, 두 번째 달에 보시면은 병 들고 아픈 이에게는 어진 의사가 되어주고, 약도 다려주고, 그죠? 치료비 대주고, 대만에 가면은, 여기는 꼭 한번 가봐야 되는데, 자재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가면은 거기에 비구니 스님이 그 절을 만들었는데, 그 절에서는 대만의 지진이 제일 많이 난 동네, 동부 쪽에, 그쪽에 있는데, 대만이 땅은 조그맣지만 말이죠. 산이 우리나라는 3,000m 넘어가 산이 백두산 700밖에 안 되거든요. 대만은 3,400, 600 된 산들이 꽉 있습니다. 바다에 입혀가지고 예전에 융기 현상으로 큰 산이 있어. 그래서 그 산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한 큰 바람 막아주기도 하고 태풍 막아주기도 하는. 그래도 대만이 거의 지각기 변동이 심한 곳이라 지진도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절에 비구니 스님이 한번 병원에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젊어서 이야기했다, 그죠? 지나가고 있는데, 대만에는 인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 보면은, 토속인들도 많습니다. 토속인들. 근데, 토속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1940년대에 장개석 정권이 지금 공산당, 모택동, 마오쩌둥에 져가지고는 피난을 가잖아요. 가가지고는 대만을 정복을 해버려요. 그 전에 대만은 또,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일제가 36년 하잖아요. 대만은 45년간 또 지배를 받습니다. 그 전에 일제 지배를.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 또 40년 때 다시 중국에서 넘어온 본토배 이들이 와가지고는 점령을 해가지고는 대만의 정권을 세운 정권이 지금 국민당. 그래서 지금 대만 국민당은 대만 두 쪼개져 있어요. 국민당은 언젠가는 본토를 회복한다. 본토와 우리가 둘이 아니다. 그리고 또 토속으로 자생으로 생긴 당이 있어. 민진당. 지금 총리, 대통령 총통 그러죠. 총통 차이잉원이라는 총통은 민진당 출신이야. 이 사람은 대만은 독립국가다. 그래서 두 당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그 대만은 그런 문제가, 우리는 남북통일인데 대만은 본토하고 우리는 본래 다르지 않다. 하나다. 민진당은요. 우리는 독립국가다. 이렇게 하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 토종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근데, 원시, 소위 말하면 토속인들, 그, 살고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한때 그래서 병원에 가면 입원할 때 보증금을 내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수술도 해주고 받아주는데, 그 원주민이 병원에 임신한 사람이 만삭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보증금 없으니까 병원에서 내보낸 거야. 근데 만삭이 그 임산부가 나오다가 길에서 출산을 하면서 죽어요. 그걸 보고 있던 그 비구니 스님이 그런 차별이 없는 세계 만들겠다. 바로 요로 보현행을 보신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는 처음에 진료소를 만들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무료로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호응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대만 내에 종합병원, 서울대병원 같은 그런 기업의 종합병원을 다섯 개나 운영합니다. 자재병원들에. 자재의과 대학도 있습니다. 그죠? 자재정사라고 해서 자재정사라 절도 크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복지 사업을 제일 잘하고 있는 곳, 투명하게 하고 있는 곳. 거기는 부러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원봉사 가라고 그러면 억지로 나와서 하고 그냥 하루 하다가 힘들면 말하는데 자원봉사 정식 단원 되려면은 자제회원 되려면은 3개월간 교육받아야 되고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돼. 가족의 동의가 없이 오면 누구라도 돌려보내버려. 봉사하라고 했다고? 부인, 남편, 아들, 딸 허락받고 오라 그거야.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다 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정신이 바로 이 보혜행업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게 불교의 이런 복지 또는 규율 그런 원리가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26페이지 보십니다. 길을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어주고 가난한 이에게는 부귀영화,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그죠? 또 보살은 이와 같이 평등한 마음으로 일체의 중생에게 이익을 얻게 해준 사람들이다. 보살은 뭐라고 할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자기 보살, 그죠?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기억납니까? 이게 보살이란 말이지. 예? 그죠? 자, 무슨 까닭인가 같이 시작. 만약 보살이 능히 중생의 뜻에 따르면 곧 모든 부처님을 따르고 공양 올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중생의 뜻 따르면 뭐냐? 부처님을 따르는 것이고 보살을 따르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만약 중생을 존중하고 받들어 보시면 곧 부처님을 존중하고 받들어 보실 것이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 이해되십니까? 27페이지 보십니다. 만약 중생으로 하여금 기뻐하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곧 모든 부처님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함을 보는 것이다. 예, 중생이 기뻐하면은 부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어? 보살이 기뻐하는 것이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중생 공양.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복지사업 하고 있잖아. 그죠? 어? 노인 요양원 운영하고 있고, 장학금도 만들고 있고. 자, 무슨 까닭인가? 그죠? 같이 시작.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비심으로 근본을 삼은 까닭. 뭐로 근본 삼은다고? 불자는 대자 대비, 자비심. 항상 생각 속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손발이 자비심으로 꽉 차 있으면 바로 불자다. 그죠?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키고, 누구 때문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위에서 대비심을 일으키고, 그죠? 대비심으로 인해서 보리심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깨달은 마음. 보리심은 따라 할까요?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뭐라고? 앞에다 발 붙이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그죠? 즉, 깨달음의 마음. 부처님 되겠다. 내가 깊이 읽고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할 수 있어야만이 지식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내가 빵을 만들 수 하면 빵을 만들어 나눠줄 수 있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내가 의료기술을 배우면 배운 의료기술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농사 지을 줄 알면 농사 짓는 방법을 가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그게 바꿔 생각하면 보리심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은 그림 못 그리는 사람 나눠주기도 하지만은 그림 그리는 기술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해되십니까? 요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소설 쓰는 거, 시 쓰는 거, 어? 또 절을 절하는 법, 예불하는 법, 향 올리는 법 등등 다 갖추려면은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 그게 바로 크게 말하면 보리심입니다. 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깨달음인 등정각, 등정이 뭡니까? 부처님의 깨달음,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죠? 비유하자면은 비유. 자, 시작. 넓은 모래밭 가운데 한 그루의 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 뿌리가 물을 만나면 가지나 잎이나 꽃이나 과일이 모두 무성할 것 같아서. 이게 뭐냐? 근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뿌리가 내리고 성장을 하고 가지가 뻗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그 물이 뭐냐? 자비심이다. 물이 뭐라고? 자비심. 그죠? 나고 죽는 광야 속에 있는 자 28페이지. 보리수왕도 또한 그러하는. 보리수왕이 뭐냐? 부처님인데 바꿔 말하면 물이다 이야기요. 일체 중생을 뿌리를 삼고
중생이 있어야 누가 있다? 부처님이 있다. 환자가 있어야 병원이 있는 것이다. 손님이 있어야 식당이나 슈퍼가 백화점이 운영되는 것이다. 백화점 가운데 망한 곳들이 일본에 좀 불경기 돼가지고 옛날에 그 유명한 미쓰코시 백화점 많이 닫았어요. 보니까. 그죠? 또 이제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일본 백화점 많이 있거든요. 다카시마야 이런 데 문 많이 닫았어요. 최근에 보니까 엄청 그 뉴스 매일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손님이 없으니까 통폐합하고 그럽니다. 그죠? 또 큰 기업들도 막 망해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뭡니까? 사용자가 없고 이용자가 없으니까. 영국에서는 교회가 1년에 2,000개가 문 닫던데. 왜?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장소가 좋은 데 있는가 봐. 사람 많이 가는 곳에. 그래서 많이 바뀌는 경우가 모임 장소, 요가, 레크레이션, 또는 술집, 카바레, 나이트클럽 바뀐다는 거야. 유튜브 보시면요. 영국 교회에 치면 그 유튜브 나와. 1년에 평균 2,600개 망해가는데 나무 이야기가 아니 우리나라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절들 지금 압출가자가 없어가지고 예? 10년만 있으면 다 비어. 저기 가서 비울지 몰라. 큰일 났어. 예? 빨리빨리 좀 아들, 딸 출가하라고 보내야 되겠다. 그죠? 아시겠죠? 예? 자, 여러 보살들로 꽃과 과일을 삼고 있거든. 그러니까 중생이 뿌리고 보살들은 꽃과 과일이고 대비심의 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 즉시 여러 부처님과 보살의 지혜의 꽃과 과일이 알맞게 익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돼. 적당한 수분, 환경, 또 관리하는 거 맞아야만이 열매가 열리잖아. 그죠? 꽃이 피고. 그듯이 중생과 부처, 우리 보살의 다 이게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찌된 까닭인가? 28조 가운데. 만약 보살들이 대비심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 곧 최상의 깨달음인 아니옥따라 삼맥 삼부리를 성취하게 되는 까닭이니라. 뭘 성취한다고? 아니옥따라 삼맥 삼부리. 무상 정등 정각. 정각. 예? 아까 발보리심. 이 아니옥따라 삼맥 삼부리를 이루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면은 그래서 자비심을 행하고 수행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가? 부처님 꽃이 열린다. 부처의 열매가 달린다. 그죠? 그러므로 부처님의 깨달음은 보리, 그죠? 보리는 중생 속에 중생에 속한 중생 속에 뭐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 중생이 바로 그대로 부처다. 저를 보실까요? 서양 철학에서 니체라는 사람이 예? 너희들 욕망, 너희들의 그 잘못된 생각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더라 이 말했거든. 그 서양 사람이니까 놀래 자빠집니다. 어떻게 잘못된 욕망, 잘못된 꿈, 잘못된 행동이 진리냐? 니체는 뭐냐? 부처님 경전을 봤어요. 중생이 부처다. 우리가 생각하는 번뇌 그러면 버려야 됩니까? 번뇌는 없애야 됩니까? 번뇌는 내려놔야 됩니까? 네? 또 열정 내려놔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지혜다. 번뇌 즉 보리. 따라서 번뇌 즉 보리 뭐라고? 만약에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나오잖아요. 바로 보리를 번뇌를 조금 가꿔줘봐. 생각을 바꿔줘봐. 거기다 양분을 주고 지혜를 심어주고 지식을 넣어주고 바꿔주면 뭐가 바꿔버려? 그 쓸데없다고 버려야 할고 생각했던 번뇌가 지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유하자면은 야산 그 황무지를 어떻게 개간하면 뭐가 돼? 밭이 되잖아요. 논밭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삼보 신도시도 어떻습니까? 옛날에 다 논밭이고 산이 된 곳인데 축사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어요? 대도시 돼버렸잖아요. 이 바꾸신 능력이 누가 했습니까? 누가 해줘야 돼? 바로 내가 해야 돼. 나의 생각, 잘못된 생각, 부족한 지식, 부족한 지혜를 누가? 내가 배워가지고 지식을 넣어주고 지혜로 바꿔주면은 번뇌가 뭐가 된다? 지혜가 된다. 중생이 누가 된다? 부처가 된다. 그러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살의 마음.
그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최상의 깨달음인 게 중생이 지금은 가난하고 헐벗고 있지만은 조금 도와주면은 장사하고 사업해가지고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면은. 그런 도와주는 조력자가 보살이다. 그죠? 그러므로 부처님의 깨달음은 중생에 속하니 만약 중생이 없으면은 중생 바꿔서 손님이 없으면은 바꿔서 이용자가 없으면은 일체 부처님이나 보살이 마침내 최상의 깨달음인 안욕 따라 삼명사 부처님 될 수 없다 이야기야. 중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바꿔 생각하면 부처님 바시구나.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 저 교인 중생들 응? 종으로 산 사람들 우리가 교화해가지고 뭐 주인 되는 일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은 멋있잖아. 이해되십니까? 지옥이 많으면 많을수록이 응? 지옥 중생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신통을 만들어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지옥 내가 멘법으로 응? 뛰어들어가가지고 지옥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구나. 많으면 많을수록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살 입장에서는 보살 어떻습니까? 구제할 대상이 많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박수 한번 안 쳐요. 이석표 교사님 느껴보면 안 돼. 일찍 와야 공부해야 이게 생기지. 그죠? 시간 맞춰 와야 한다니까. 그죠? 자, 28페이지, 29페이지. 여러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하느니라.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내기 때문에 능히 원만한 대자비를 성취함. 평등, 차별하지 말고 너는 가난해, 너는 나이가 어려, 너는 어? 나이가 너무 많아 하지 말고 평등한 마음을 가지자. 그래야 대비심을 성취한다. 대비심으로 중생을 대함으로 곧 부처님께 공양함을 이루게 된다. 이해됩니까? 멋있지, 그죠? 이게 불교요, 그죠?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따르나니 수순, 아까 항순, 수순, 따른다. 허공기가 끝나고 중생기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다 소멸되고 중생의 번뇌가 다 사라져 나의 중생을 따르면 수순, 따름, 중생을 위해서 어? 중생을 구제하겠다, 중생을 도와주겠다, 베풀겠다는 그런 마음은, 그죠? 마음은 끝이 없어. 생각 이어져서 끊임이 없대. 말과 뜻과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대해서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 이렇게 일요일 날 바쁘더라도 법회 와서 법문 듣고 같이 공부하는 이 시간 황금으로 생각해야 한다니까. 그죠? 왜? 중생 구제하려면 내가 갖춰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 어? 알아야 면장할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그죠? 그래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예불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봉사하고 또 내일 모레 다가오는 동짓날 우리가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해 주고